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들어가자. 계속해서 하나님 처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처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을 자가 되리라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을 내가 아버지의 처소가 된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있을 너는 나의 처소가 되리라.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그 처소를 예배해서 다시 오셔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고 이루신 주님은 올라가 그 은혜를 이 땅에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배하신 주님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아버지를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것이다.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너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다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잠깐 표현해 드릴게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머무는 날이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사는 것을 오히려 애굽에 사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다른 자들은 애굽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의 광야에서 있는 것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구원은 받은 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또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의 땅, 말 그대로 그 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는 땅. 여러분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 속에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내어주면서 이 교훈을 따라 이 명을 따라 이 율례 따라 이 규례를 따라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의 도를 따라 행하여 살라.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겠대요. 못 살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살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법은 영생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의 법을 내어주는데 그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 땅이 영원히는 살고 싶고 천국에는 들어가고자 하면서 영원히 살될 법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그 생명을 받아들인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주님의 법궤가 그 가나안 땅을 운행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이에요. 영생의 법이에요. 그것은 사랑으로 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금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의 모든 것이 되는 거고 그 가나안 땅이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궤, 생명의 법으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은혜라고 이 사역자가 확신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복수를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박해하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하고 육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괴로움과 홀로 처하는 상황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짓밟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가 받는 고통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도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도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불가능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난에 처하면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육체의 고통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힘만 쓰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도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육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여 온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 고통이 육체의 제약을 그치게 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단 두 명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처럼 보일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에요. 지금도 나라들을 주무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힘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냥 결안으로 발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빛되게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히 뜨게 된 자죠. 그리고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합니다. 생명의 법은 썩을 것으로부터, 음부에 버린 바 될 것으로부터, 죽은 바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부터 그 영혼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 법궤를 쫓아 그 영혼은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아들로서 자라갈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 법궤를 따라 행하지 않는 한 그 싸울 것으로부터 죽을 것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법궤를 쫓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영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뒤덮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온몸이 금으로 도배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고 그러한 자신을 주님은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는 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같다는 모양대로 아담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담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은 그걸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2절 잠깐 기장.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으며, 누가란 분은 누굽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냐고 주님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러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의로움 앞에, 의로운 발 앞에 이르게 할 거라는 뜻입니다.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열국으로 굴복해 할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대요. 그러한 존재를 내가 세워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할 것이며 그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치리하게 할 것이래요. 세상의 왕들도 또한 영적인 왕들도 다 다스리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처럼 되게 할 거래요. 그의 칼이 무슨 칼이기에 사람이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될까요? 그의 칼에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 날리는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래요. 누가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동방에서 일으켜 의로 불러 내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울 거고 그런 자를 너희 앞에 나타나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가 지닌 칼은 무슨 칼이기에 사람이 티끌처럼 됩니까? 먼지처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거래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위대한 존재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나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은 바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모든 것을 지닌 자가 되어도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활에 초기화가 될 것이래 모든 걸 불태울 거래요. 그는 모든 영혼을 마칠 활을 갖고 있고 그 활은 불같은 활이에요.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릴 거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태워버릴 활을 쏠 거래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길을 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1절은 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있어 자기와 더불어 의논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혼들에게 하나같이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들을수록 알 수 있도록 의논의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것을 표현합니다. 4절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속에도 이미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죠. 내가 갔다 온단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고 또한 그 일을 행할 분도 주님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뤘느냐 그러한 사람이 나오도록 누가 행하였고 누가 이루었느냐예요.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서 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으로 호흡이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누가 그러한 자가 나오도록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아담이 나오도록 누가 행했느냐 그리고 그 아담이 산자가 되어 이 땅을 걸어서 누가 그것을 이루었느냐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방금 2절의 내용 누가 그것을 이루었고 누가 그것을 했느냐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 나올 걸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도 지극히 거룩하게 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자가 나오도록 그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예요.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였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주 예수와 같은 형세로 화한 자가 여러분의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기된 자가 나옵니다. 그런 자가 나오도록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루었다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이 처소를 예비하노니 아멘. 바로 요한복음 14장은 그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간결하게 함축해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처소를 예비한 내용이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모든 것에 시작되도록 누가 명정하였느냐, 누가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말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은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구절 읽어준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누가 구할 거라고요? 그 안에 누가 구한다고 써 있어요. 그 안에 있을 자가 누구라고요? 그 만들어진 자 안에 있을 자가 주님이래요.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처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조된 그 존재를 보면 그 창조된 존재에게 있을 자는 그 존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원래 사람의 태초에 창조됐을 때 만들어진 사람의 진짜 참모습이래요. 사람의 진짜 참모습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한 자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세상을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따라 또한 육체를 따라 또한 육체의 욕구와 욕종과 욕망과 야망과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만 발달되어 있는 자아예요. 결국 그 자아는 하나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것이 되는 사람이 되지 이상 것이 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여 육체가 되므로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만 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은 이삭의 희생이었어요. 만민을 위한 희생.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야곱.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자신을 완벽하게 포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이루신 장소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보일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은 자신을 희생한 자예요. 믿음 앞에. 여호와 이레. 그 어린 양을 희생 준비하신다 그랬고요. 이삭은 바로 그 희생을 내어드린 자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며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야곱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서를 포기하는 겁니다. 장자권을 산 자는 야곱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야곱입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양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있는 기쁨을 다 누리고자 장자권을 포기한 자가 에서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팥죽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인생에 팥죽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위하여 너는 장자권을 포기한 자다. 야곱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모든 걸 누릴 것을 잃어버리면서 장자권을 선택하였나니 십자가에서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한다는 어린 양의 죽음 희생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세상에 대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저서신은 야곱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야곱이 야곱이 그렇게 야곱이 야곱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을 자, 그 축복을 받을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여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진홍같이 붉은 재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모든 것으로 더럽혔을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하고 부르시고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야곱아 네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날 영혼들의 축복의 날이에요. 이건 엄청난 잔치날입니다. 이 잔치날이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축복과 연합할 자, 그 축복과 혼인할 자,
그러한 혼인된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그 존재의 모습은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고 그 존재가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자가 이 땅을 걷게 되면 그 존재가 한 것은 하나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그분이 행하였고 그러한 존재로 되어 이 땅을 걸수록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존재에 있을 자는 그분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자아가 파쇄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그 은혜의 혼인을 이루어 이제 그 영혼은 영원히 주와 하나 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가 그의 상급이 되는 날.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 혼인은 영원한 자가 되려면 그분 없이 영원한 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영원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예수 없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 죽어 없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가 돼야 될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속에 살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행하였다 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 장소는 주님 홀로 행한 장소예요. 나 홀로 행하였고 나 홀로 시작했고 나 홀로 끝났느니라. 그리고 나뿐이었느니라예요. 영원한 존재가 나오려면 거기는 있을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거기는 또 다른 너라는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거네요?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너희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라면 그 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다 죽을 육체, 진흙덩어리, 잠시 후면 사라질 육체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말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되기 전의 모습은 그분의 형상 따라 모형대로 지음받은 신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육체로 있어도 죽음이 없는 자예요. 그들의 죄를 졌어도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1000년, 800년, 900년을 살았던 자예요. 나중에는 그날이 120년이라 육체가 되어서 육체로 따라 살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이제는 100년도 못 넘기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한 존재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던 존재를 이젠 그분 안에 가요.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영원함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을 자는 내가 이런 자다 하고 말할 여러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다. 바로 그 모습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밖에 없듯이 어린 양과 혼이라고 나면 여러분에게 있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존재에게 있을 자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말씀만 들어봐도 여러분 안에 있을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사는 자니까, 그로 인해 있게 된 자니까, 그로 인해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 이 땅을 건 자가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 이 땅을 다스린 자가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할 것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 안 되는 건설받은 자를 보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을 낳지 않고 한끼로 난 자가 되어 우리 육체들 가운데 있으니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처소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리라 해요. 그러므로 그날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마다 그 은혜대로 되고 나니 내 안에 있을 자는 누구뿐이라? 말 그대로 그 처소를 예배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자신을 보니 내 안에 있을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자는 내 구주 예수뿐이네. 이렇게 내 구주 예수만 있을 수 있도록 나는 그 처소가 되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처럼.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행실을 행한다 해도 아무리 의롭고 올바른 길을 산다 해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있기에 영원한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 거여 그로 인해 행하고 그로 인해 행하는 자 안에 금밖에 안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늘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부인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초소가 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할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도록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법궤를 따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 매 상황에 따라 그 생명의 법을 쫓아 그날 그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또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생명화될 수 있는 그 생명 속에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그 생명을 쫓아 행하는 거고 생명을 쫓아 행해야 결국은 가는 곳마다 승리함성의 소리를 지르는 자가 될 거예요. 왜? 법궤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법궤에 인도를 받으며 이끌림 받으며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법궤가 들어가는 곳은 그게 바로 주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법을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그 생명을 따라 행한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바라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한 거예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멸시를 당할지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짓밟힐지라도 내 마음이 누구를 해할 정도로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법을 따지 않고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영광!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땅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수로만. 그 생명의 법을 쫓아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에 젖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생명의 법을 쫓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충만함을 얻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꼬리는 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법을 따랐고요. 그것은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땅은 적셔진 겁니다. 몸은 세상에 있어 고난에 처하고 몸은 세상에 있어 고통에 처하고 몸은 세상에 있어 만물에 찢기 같이 되었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육체의 아니라는 거야. 육체야 평안과 육체의 기쁨을 쫓는 자라면 이 생명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겠죠. 그들은 절대 생명 속에 향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요만큼도 견디기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린 자는 그 몸이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끔찍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대요.
우리에게 이룰 영광에 비하면 사도바울은 편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고난은, 내게 일어난 이 끔찍함은, 내게 일어난 고통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바울은 모든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한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건 생명길입니다. 이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없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둥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알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존재의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없대요.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들은 영원한 집에 거한대요. 아들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삶을 살려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약이 되고, 관약이 되면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니까. 하지만 아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합니다. 왜? 자신이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매인바되지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매인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인바되면 거기서 종노릇하여 살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자신이 아닌 자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그 멍에는 벗지 못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매인바되어 여러분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주님이 편합니다. 자유롭게 될 거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떠납니다.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거기에 매인바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 매인바됩니다. 왜? 내가 매인바된 곳이 나의 시작이 아니라, 나의 끝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시작이요, 그분이 나의 끝이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고자 온통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성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름질자라고 열정을 내도 그 은혜 받을 수 없대요. 원한 대도 안 된대요.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이 이 은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사모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삶에 어떤 일에도 관여치 말아야 돼요. 어? 내가 지금 가난에 처하네. 내가 이렇게 고난을 처하네. 내가 지금 이런 위협을 처하네. 내가 이런 상에 처하네. 이런 나를 여기서 건져내야지. 이런 나를 여기서 보호해야지. 보세요. 벌써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게 관여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맡긴 자. 주님께 맡긴 대로 믿고 행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가난에 처하게 되고,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핍박에 처하게 되고, 조롱에 처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관여하지 마세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러면 새로워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 자신을 맡겼더니 자신의 영혼을 요만큼 더 더럽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러한 장소에서 여러분 자신이 개입하면 짐승처럼 돌변하고 짐승처럼 물고 찍고 싸우고 피 흘리며 모든 악에 처하며 무정해지면 냉정해지며 잔인해지는 온통 여러분들은 그슬린 나무처럼 새카매지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고 온몸은 죄로 도배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할 수 없는 처소가 될 거예요. 그렇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를 믿고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다루피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관여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렸거든요.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래요.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할 거다. 내가 이 길을 거쳐 너도 걸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경외한 것처럼 너도 경외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다고 걸은 것처럼 너도 아들로서 있다고 걸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난 내게 주리라. 아버지가 이 영광을 내게 줬고 내게 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니. 이건 뭐예요? 주님이 받은 것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말씀이 창조하려면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그 말씀을 창조할 수 없어요. 말씀은 만물을 받았고 그 말씀은 그 만물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럼 2000년 전 여러분들은 본체이신 말씀을 본 날이에요. 한 영혼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미 말씀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그 사람을 짓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그 사람을 지을 때 잘 보세요. 그 말씀은 그 받은 것을 그에게 그대로 주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또한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편합니다. 나는 그대로 너한테 내어주리라.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도록. 아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어지도록 그 말씀을 내어준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어준 그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존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아 그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 일을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지어서 그 말씀대로 된 자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이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줬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이 나를 믿으라. 나는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니. 자,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시행해요? 주님이. 이번엔 예수님이 시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될 거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 너는 내게 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하는 너는 아들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그러면서 지금 이제 15절 이하를 들어갈 건데 15절 이하가 바로 처소를 예비하여 그 처소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못 살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못 살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못 살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들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금방 이기고 금방 다스리고 금방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금방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주 잘 다스리며 이끌며 여러분 자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그걸 못합니다. 계명한테는 그런 편법을 쓰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연약한 자든 나약한 자든 어떤 자든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을 지키고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않고 육체가 바라는 대로 행치 않고 육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로서 그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진정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는 육체에게 피해를 줘도 그들은 거기서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뱉거나 행위로서 옮깁니다. 계명을 지킨 자입니까? 안 지키는 자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법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원함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부흥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 자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고 행위로서 그놈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존심 상해도 모욕을 받아도 멸시받아도 계명을 지키고자 모욕을 감수하고 멸시를 받고 자존심을 상해버립니다. 왜?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함에 따라 살고자 계명을 지킨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16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래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할 하나님을 내어줄 거래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처소를 예비한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절대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육체의 안일함을 요구하는 자는 육체의 축복을 원하는 자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명확히 명시해놨어요. 방금 말한 대로 계명을 지키고자 이 세상 것을 다 잃게 생겼고 여러분 자존심까지 다 잃게 생겼어요.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켜요.
당장 자존심 상한 게 문제지 계명을 지키고자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한번 자존심 상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며 살아야 되고 한번 굴복당하면 계속 그 사람은 나를 우습게 여기며 나를 대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겪습니까? 하고 자신을 챙겨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주를 믿는다 놓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를 믿는다면 계명을 지켰으리라. 그래서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되게 할, 자유케 되게 할,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게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바로 받을 진리를 알게 될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 살겠다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받지 않는 육체를 따라 여러분의 원함에 따라 여러분 방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 것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냐고 진리를 알고자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은 받아들이죠. 죽을지라도. 주님은 여기에 명확히 명시해놨습니다. 세상은 이 진리 영을 능히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들은 바로 진리를 알게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 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뭐예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나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아나니. 그러면 주님을 알려고 해서 알게 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알지 못한 자는 육체를 떠나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게 된 자는 육체를 떠나 삽니다. 주님이 전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양이 아닌 거로 저들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16절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는 거고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래요.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된 자는 알게 된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래요. 나중에 있을 자가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 안에 있을 거래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예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자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된 자 안에 주님은 거하게 되고 주님은 그와 함께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래. 그러한 여러분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해요. 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되었습니다. 자녀 되었습니다. 난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내가 너에게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형식이고 그냥 의문에 속한 아버지일 뿐이지 그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로서 그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사냥으로 오면 살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고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처소를 예비한 이 은혜를 받아 그 처소가 되고 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겁니다.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와서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아들 되게 한 역사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있으면 육신 따라 사는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부르니. 아멘. 세상은 주님을 다시는 보지 못해요. 육체의 위기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주님 보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바로 세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고 원하는 것도 세상이고 바라는 것도 세상이고 여러분 육체를 위한 것도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주님 보지 못할 거래요. 하지만 나를 알게 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을 본 자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종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놓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신에게 준 그 모든 은혜로서 내어주어 그를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나처럼 되는 걸 두려워 말라. 내가 살았은 적 너도 살리라. 영광! 환영자 환영을 치워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이 은혜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축복대로 그 은혜에 성취되는 그 말씀이 응하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랄 뿐이 주를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말씀이 말씀으로서 말씀을 이룬다는 아버지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찌 아니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것을 부인하겠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리라 했어요. 주님은 그때가 노아 때처럼 소동과 공화 때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선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듣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받으면 자 받을 천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이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